아니 교육과도 가는 것 같아요. 오늘 실수. 네. 안 유익했어요. 요정이었는데 지금. 요정이었는데. 네. 어디 갔다? 자네가 어떻게 심심해도. 아, 눈에서 안 보니까 심심하네. 하루 종일 그냥 있으면요, 좀 지루해요. 텔레비도 좀 보다가 지루하고 하면은 꺼버리고 방해가 들어오기도 하고, 신문도 보다가 음악도 틀었다가, 그러고 그것도 실직 나면 또 나와 앉았다가, 좀 하루가 지루해요, 좀. 둘이 얘기하다가 안 보이면은 심심하죠. 허전하고. 신현주 씨의 그 제가 신종이라고. 네. 안 보이니까 심심해. 왜요? 이따 없으니까 심심해요? 어. 아니, 화장실에 5분도 안 가 있었는데. 아유, 그래도 심심하던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서. 제가 없을 때 어떻게 살아요? 어? 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지내요? 아, 그땐 텔레비가 있잖아 또. 아, 그렇구나. 아, 일 많이 했네. 감기가 달아났지? 목은 아파요. 어? 목은 아파요. 과일이나 좀 접으세요. 복숭아를 씻어가지고 갈 일이지. 나더러 달래. 아니, 좀 씻어주시면 되죠. 사이 아프다니까. 야, 와서 들어. 아프다니까 좀 까주시지. 귀엽네, 하면서 봤네. 어, 뭐 표정이. 근데 애교가 나아지네. 아프다니까 좀 까주시지. 깨병하고 나더러 까달라고 그건 안 하네, 내가. 아, 깨병 아니라니까요. 아니, 씨, 그건. 못 살고 할 거 다 해놓고. 아, 무 쓰는 건 딸내미 먹은 거니까 참고 있지. 늙은 애교다, 늙은 애교. 애교가 늦었어, 한서방이. 아픈데 무슨 일이 그렇게 있나 싶어. 안 아프신 거 같아. 어디가 아프다는 거야? 잘 다 넘었죠? 소리 안 나도. 그러게 말이야. 참. 역시 손심이 좋아. 아, 실력이 좋은 거예요. 손심이 좋지, 실력이 뭘. 아, 이렇게 채로 곱게 치는 게 이게 저 공기 놀이 하는 거 안 봤어요? 아, 어때? 이거 너무 마늘이 마늘 많이 넣는 거 좋아요, 이게. 예, 라 많이 줘도 다 먹어요, 이게. 양파 있어요? 있어. 양파 좀 넣어야 되겠다. 아, 갈아서 넣지 말고 그냥 썰어 넣어. 채 써서 넣으면 돼요. 어디 있어요? 다용도실에 안 깐 거 한 개 딱 있어. 하나 있네요. 저기 장모님 먹으라는 오이 소백이 담을 때는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딸 먹는 거 하려니까 생각이 나. 양념 생각이 다 나네. 참 본능적이다, 완전히. 참 신기해. 완전히 본능적이야. 아유, 어? 자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거는 그건 본능이야. 아이고. 그게 남선생 내 장문에서 온 건데 좋아. 아, 맵네. 맵고 단단하고. 아, 참 저기는 보내주셨어요? 응, 보내셨어요. 저기 젓갈. 응, 요만한데 하나를 보냈어. 그래요? 맛있더라고요. 무슨 젓갈이라고 그랬죠? 꽁치. 꽁치, 맞아. 그 남선생 내에서 특별히 보내준 거니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. 전화 안 하셨어요? 내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? 그래요? 내가 알아봐 드릴게요. 장모님 통화하셔갖고 대화가 될래나. 뭐 금방 일하다 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. 그래도 장모님 한 50%는 알아들으실 거야. 그럼. 남선생이 30% 알아들은다 그러더라고. 남선생이? 응. 어우, 되게 맵네. 그럼 너 이제 됐어. 네. 네. 삭힌 학조 이거는. 어우, 매워. 정말 맵다. 줘보세요, 제가. 아, 그것도 힘들다. 우와. 어우, 맛있다. 그 개가 왜 괜히 나더러 이거 해달라는 줄 알아? 네, 이유가 있네. 이유가 있지. 그렇게 놔두고 이제 저거 이제 그만 지내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. 씻어요? 씻까지 담을 줄 아는 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러게요. 와. 그만 틀어, 뭘. 딸이 먹을 거기 때문에. 장모님도 식 같으면 대충 하시나. 아유, 나쁘다, 정말.
나 먹으면 한 번만 헹구고 네. 쌀이 먹을 거니까 그렇게 헹궈.